제25회 세계 인권선언 기념식이 서울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이날 식에서는 중앙대학교 4대 부속중학교 이희돌 교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인권옹호 유공자들을 표창했습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지사에서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일방적인 거부로 중단됐음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어렵고 험난하다 해도 우리는 인내와 슬기로서 세계 인권선언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항상 서로 아껴 존중해야 하겠습니다.